애들이 저 그 이제 그 졸업식 날 뭐 일산 어디서 애들 벗겨놓고 막 그런 뭐 사진이죠. 근데 네, 어머니들 오셨을 때 애들이 뭔가 문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으면 안 하셨을 거야. 그 전이 바쁜 시간에. 근데 애들이 문제 행동을 선택하는 거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. 관심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 또는 우리끼리라도 이제 거의 뭐 중학교인지 고등학교는 거의 이런 게 없습니다. 중학교에서 일진이라고 하면서 그렇죠. 얘네들이 학교가 자기들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들만의 인정 시스템을 가지고 가요. 그래서 그렇게 막 생일이 되면 생일빵이라고 맞으면서까지 그 조직에 들어있어요. 네,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렇게 강합니다.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요즘 아이들이 아빠한테 대드는데 시발 소리를 그냥 어렵지 않게 합니다. 그러면 지장이 벌컥 뒤집히죠? 그러나 그 욕 속에 애들의 우울이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그냥 눈 뜨고 자는 아이들 상담 받아요.